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. 콜라리스 아퀼라라는 가성비라고 하죠. 가성비가 좋은 아퀼라 텐트를 구매하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볼 때. 조립 시작해. 그라운드 시트를 깐 이후 이너 텐트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에 폴라리스 아퀼라 간단하게 설치를 해봤는데요. 아직까지는 캠린이기 때문에 저희가 능숙하지 못했습니다. 팩다운은 안 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쳐봤는데 높이와 넓이도 그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성비 혹시 이제 인터넷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폴라리스 아퀼라 텐트. 안에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에 이너 텐트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. 이너 텐트도 아늑하고 바람도 안 들어올 수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팩다운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이 스커트 같은 것도 짱짱하게 이렇게 옆으로 나와야 되는데 팩다운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.